검사와 공식방송 검사TV 20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 서한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앞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방송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좀 크리스마스 느낌 좀 나나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 진행되니까요. 채팅 계속 써주시고요. 다만 이제 욕설이나 도배 등은 안 되는 거 아시죠? 반갑습니다. 얼싸 한타 나오냐고. 그래,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 방송은 약간 뭐랄까요, 쉬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공식방송 없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특별한 방송 준비했고, 여러분들께 선물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업데이트 소식과 뉴스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검은사막TV에서도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근데 또 그냥 드릴 수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오늘은 힘을 모아서 이 미션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받아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깜짝 놀랄만한 선물 진짜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정말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인 검은사막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은사막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검은사막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14일 업데이트로 닌자 쿠노이치 밸런스 조정이 진행되었는데요. 몬스터 사냥 시 피해량이 증가된 부분과 이동 기술인 도깨비 걸음의 이동 거리가 증가되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도깨비 걸음의 조작키로 시프트와 W가 추가됨에 따라 오히려 원치 않는 순간에 도깨비 걸음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추가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모험가님께서 해당 부분에 대해 불편을 말씀해 주셔서 금주 정기 점검 시 도깨비 걸음의 조작키가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의견 주시면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게임하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시면 계속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기존에 무역 명장만 받아볼 수 있었던 사막 무역의 증표 효과를 무역장인 1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사막 무역의 증표 효과를 받기 위해서 완료해야 하는 선행 의뢰가 무역 명장 레벨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금주 정기 점검 시 사막 무역의 증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선행 의뢰의 조건도 장인 1레벨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뭐랄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무역의 다양함을 좀 느끼실 수 있게 저렇게 하향 조정된 것 같아요. 아, 랩제도 내려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겁니다. 원래 했어야 한 패치라고? 그래, 오늘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볼게요. 뒤에 아주 저희가 기다리는 선물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과 저의 힘을 합쳐야 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좀 뉴스는 좀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우리가 또 메인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업데이트 소식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캐릭터 밸런스 조정 대상은 누굴까요? 레인저라고 합니다. 자, 기본 공격력이 평균 9 상승함에 따라 PVE 피해량이 상승하며 진 회피 사격의 지구력 소모치가 그 회피 사격의 지구력 소모치와 동일하게 1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극, 진, 초 진바람 모아 쏘기 기술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적용되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아닐 때 전방 가드가 적용되었습니다. 극 회피 사격을 배운 상태에서 Q와 방향키로 연속해서 방향별로 단명의 질풍이 발사되도록 추가되었고, 바람을 타는 깃 기술 사용 후 좌클릭만 유지하여도 극 바람을 타는 깃이 발동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단명의 질풍 기술을 사용해 캐릭터에게 사용 시 재사용 대기 시간이 아닐 때 넉다운이 적용되고, 숨을 찢는 화살, 바람 모아 쏘기, 약점 노리기, 회피 사격, 활 숙련도, 우직한 칼날 바람의 기술에 공격 거리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레인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엔 또 레인저에 대한 밸런스 패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레인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캐릭터별 밸런스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직 내 캐릭터가 안 나왔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는 또 밸런스 패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뢰를 통해 각 영지 수도에 고대 크론의 나무를 장식할 수 있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일정 이상 장식하면 나무가 성장하고 나무의 성장이 끝나면 나무 꼭대기에 별이 달립니다. 각 마을에 위치한 고대 크론의 나무는 같은 서버라면 성장이 공유되니 모험가님이 계신 곳 가까이 위치한 나무를 장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뢰를 완료하면 크론 할아버지의 선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면 단델리온 무기상자, 발크스의 조언, 기억의 파편 등 값진 아이템을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의뢰를 완료하신 모험가님 중 추첨을 통해 흑정령 LED 조명 또는 2018년도 검은사막 달력을 선물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올해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검은사막 월드에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타의 선물 상자와 상호작용 시 선물 구성품 중 무작위 1종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뭔가 크리스마스에 맞게 좀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좀 크리스마스도 좋지만 검은 사막을 즐길 때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과 선물들이 있어야 조금 더 저희가 따뜻하게 집에서 게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기파 상자라고? 그래, 이번에 샤카투 상자에서 뭐 좋은 거 드신 분 계십니까? 아, 나 정말 속상하네. 막 거기 그 뭐랄까 메시지에 보면은 막 유 막 바실 드신 분 계시고 막, 근데 왜 내가 까면 기억의 파편만 나오지?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좋은 거 드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에서를 통해 전투 경험치는 빠르게 획득하였지만 기술 경험치 획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술 습득 시 포인트가 부족했던 모험가님 많으셨죠? 전투에서 효과에 기술 경험치 20% 추가 효과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 전투에서 사용 시 전투 경험치 50% 추가 획득 효과를 받으면서 기술 경험치 20% 추가 획득 효과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자, 해당 업데이트는 기존에 구입한 전투에서 아이템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버프 효과가 적용되는 중에는 기술 경험치 추가 획득 주문서를 사용하더라도 주문서 효과가 전투에서 버프 효과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사용시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전투에서 또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신데, 그래요, 사냥할 땐 필수 아니겠습니까? 안된다. 왜 물음표예요? 아, 다 버렸다고? 여러분들, 이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검은 사막에 버릴 아이템은 없어. 분명히 언젠가는 그 다시 우리 유저들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으니까 버리지 마세요. 왜 버립니까? 창고에다 좀 넣어놓고 흑정령 LED 팔아달라고, 사고 싶다고. 이벤트 할 때 참여하시면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전서 실시간으로 팔린다고. 거래소 전서 순삭이래.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빨리 구입하세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 사막의 16번째 캐릭터 란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란의 전투 영상 보고 오시죠.
자, 라는 검의 끝자락과 끈으로 이어진 반월추를 무기로 자유자재의 공격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민첩하고 가벼운 몸놀림으로 경공을 구사하며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반월추를 늘어뜨려 던지거나 크게 휘둘러 적을 공격하는 등 범위 공격에 능한 다양한 연계 공격으로 전장을 누비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벤트 기간 내에 목표 레벨 달성 시 푸짐한 선물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란을 비롯해 캐릭터를 조금 더 쉽게 육성할 수 있도록 12월 21일 점검 이후부터 1월 11일 점검 전까지 사막 지역에서 사막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너스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검은사막 페스타에서 김재희 PD가 약속한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선물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페스타에 오셨던 분들과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52레벨 이상의 모험가님이라면 누구나 흑정령을 소환해 메이드를 받을 수 있는 의뢰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창고 관리와 거래 관리 메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계정당 1회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검은 사막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따뜻한 겨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검은 사막에 오연선님이 NPC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정기점검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20일 검은 사막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연선님이 또 NPC 또 그 앞에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요. 또 이상한 건데, 왜요? 오늘 게스트, 오늘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은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게스트는 없고요. 저 혼자 오늘 한번, 혼자가 아니죠. 우리 흑정령 인형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당 선물이라고 캐릭터별. 그쵸, 저도 캐릭터별로 주면 좋겠지만, 이게 또 캐릭터가 너무나 또 많기 때문에, 그죠? 쿠폰이 안 된다고요? 무슨 일이야? 쿠폰이 왜 안 됩니까? 확인해 주세요. 이게 쿠폰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이제 입력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 방송 초반에는 정신이 없어서 제가 방송 끝나면 입력을 못 했어. 집에 가면 12시 넘고 이래 가지고. 아, 쿠폰 번호가 바뀌었다고? 왜요? 은근슬쩍 쿠폰 번호 중간에 바뀌었다고. 아, 이게, 아, 다시 된다고? 그니까, 뉴스 중간에 아마 이게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핸드폰 번호를 왜 입력하십니까, 뉴코맨님? 그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 쿠폰 번호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쿠폰 입력하냐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쿠폰 입력하는 그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르셔서 쿠폰 입력하시면 우편으로 아주 다양한 것들이 오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널리 퍼뜨려주세요. 쿠폰은 이게 나눠 가질수록 또 기쁨도 두 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왜요? 쿠폰이 되잖아요. 이거 다 잘 됩니다, 이제. 아, 라이언 데려오라고? 왜요? 우리 검은 사막은 흑정령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네. 그냥 살짝 옆으로 가서 여기까지 딱 이런 느낌. 저희가 또 트리도 준비했고. 게스트 흑정령에게 인터뷰해주세요. 강화 확률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 강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자랑해야지. 제 늠늠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머스칸 또 유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배그의 장갑 유, 머스칸 유, 저 유템이 두 개. 아, 쿠폰 여러분들 쿠폰 되니까 그냥 이거 입력하시면 돼요. 우후. 그래요. 저 유를 띄웠다고요. 유 두 개나. 아, 근데 아, 나 저 정말 이런 거 방송 중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 우둔이 너무 갖고 싶어요.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소통을 해야 돼.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의 크리스마스 특집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사막 TV 크리스마스 빙고 게임. 와우, 16개의 숫자를 어떻게 넣냐, 여러분과 제가 상의해서 저 빙고칸을 완성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발크스의 조언, 다양한 상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이제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빙고가 완성되면 추가 쿠폰이 3개야. 이건 대박.
대박 사건. 그러면 이미 공개된 쿠폰과 함께 3개까지 받으면 오늘 쿠폰이 4개야? 이거 진짜예요? 4개? 자, 찬스도 있대. 찬스는 두 번 있는데 꽝과 발크스의 좋은 상자 그리고 원하는 숫자. 오, 대박. 이거 괜찮다. 됐다. 여러분 룰 이해하셨어요? 우리 지금 몇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가자! 오늘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쿠폰을 잠깐만 세 개 따면은 4개니까? 그러면 기파만 해도 20개? 대박 사건! 좋다! 여러분들! 그 나는 저희가 그 감독님 우리 게임화면 잠깐 보여줘요.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걸 잘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15에서 25 상자 5개, 그 다음에 25에서 35 상자 5개, 그 다음에 35에서 45 상자가 5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룰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제 발크스 조언 상자를 열어서 이 많이 열어보신 분, 이거를 내가 많이 해봤는데 뭐 여기 한 15에서 25 많이 열어봤더니만 대충 이 숫자가 잘 나오더라. 이런 것들 정말 기계 맥힌 숫자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빙고판에다, 감독님 우리 빙고판도 보여줘야지, 같이 보여줘야지. 우리 이게 빙고판은 계속 보여줘야 돼.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왼쪽부터 채워나갈게요. 왼쪽 맨 위에 지금 1이라고 써있는데 저기서부터 숫자를 한번 채워보죠. 자, 15부터 45까지 있어요. 그쵸? 이거 굉장히 좋다.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러면 많이 나온 숫자로 딱 갈게. 그게 낫겠다. 우선은 자, 20 많이 나오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 머리를 써서 이게 구간별로 있잖아요. 15에서 25를 언제 깔 거고 그 타겟은 몇 번째 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갈게요. 오케이, 17 가자고. 18, 자, 19, 자, 뭐가 맞니? 자, 제일 왼쪽 첫 번째 칸에 채울게요. 이런 거 좋다. 좋아. 숫자 뒤에다 어떤 코멘트를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딱 느낌이 오는 거 적을게요. 자, 15에서 25는 16이 제일 잘 나옴. 이런 거 약간 느낌 있어. 많이 까본 사람 같아. 좋아. 그럼 첫 번째 칸은, 아, 16? 잠깐만, 16이야 확실히? 아, 오케이. 그럼 16으로 채울게요. 자, 16. 자, 그럼 두 번째 칸 갑시다. 이거 너무 좋다. 자, 두 번째 칸에 18. 강아, 왜 이렇게 안 되냐? 약간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셨는데, 자, 감독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16,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낮은 숫자만 되는 게 된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왜냐면 발크스 35에서 45 상자를 열면은 16, 18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10이 누구야? 10이 나가.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5부터 45까지 있다. 이거 저분 이해 못했네. 10이 누구야? 26이 잘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감독님 숫자 넣어주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1이 왜 웬 말입니까? 자, 그러면 16, 18 세 번째 칸에는 뭘 넣을까요? 자, 감독님 지금 그 방송 화면에는 지금 1밖에 안 보여요. 네. 자, 16, 18, 26.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칸, 이거 감독님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은 1밖에 안 보여요. 잠시만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이게 딱 여러분들과 소통한, 그래 지금 이게 진행이 느리잖아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선은 첫 번째 줄에 16, 18, 26까지 완성을 했고, 마지막 줄, 마지막 칸은, 첫 번째 줄의 마지막 칸 뭐 할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숫자. 답답하니까 18이요 이미 두 번째에 18이 있습니다. 자, 우선 16, 18, 26까지. 자, 마지막 칸 32, 36, 20 무조건 나온다고? 이런 거 좋아. 뭔가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어. 우리 나라라 병아리님께서 20으로 가겠습니다. 20. 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15에서 25 상자가 5개가 있는데 벌써 그 사이에 있는 숫자가 3개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 쓰고 있는 거 맞죠? 이 룰 이해했죠? 우리가
15에서 25 발크스 랜덤 상자가 5개가 있고요. 25부터 35까지 나오는 발크스 조언 상자가 5개씩 있다고요. 그리고 35부터 45. 그러니까 요걸 잘해서, 그죠? 왜냐하면 벌써 첫 번째 줄에 발크스 조언 상자 15에서 25를 벌써 3개나 넣었어. 그죠? 21일 잘 나온다고? 이해했죠? 오케이, 저 여러분들 믿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칸 뭘로 갈까요? 약간 높은 숫자 이제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또 실패라고. 쿠폰은 글렀대. 아, 여러분 안 돼. 침착해. 침착해. 오늘 우리가 이 선물을 다 받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아니 쿠폰이 4개라고 생각해봐. 아, 나 벌써부터 기분 좋은데. 자, 보자 보자. 어떤 거 어떤 거. 28 청춘? 좋다. 우리 빨리 지났네. 우선은 28로 할게요. 자, 두 번째 줄이 첫 번째 칸. 자, 이러면 지금 15에서 25 상자와 25에서 35 상자 안에서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높은 거 가자. 높은 거. 이제는 좀 높은 거 좀. 왜냐면 두 번째 줄에 이제 가운데부터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잘해.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하게. 신중하게. 38광땡 좋다. 아, 이런 거 해도 되나? 자, 38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38. 그 간호님 이거 라이브로 이게 좀 실시간으로 좀 보여줄 수 없나요 이거? 그죠? 제 나이 가자고? 예리하시네. 제 나이는 비밀입니다. 뭐 나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 이런 거에 지금 집중하면 안 돼요. 4위 해주면 리얼 4위다. 어? 4위다. 약간 좀 그렇지만 우선 세포 결핍님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두 번째 줄의 세 번째 칸은 42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더 집중해. 더 집중해. 자, 마지막 두 번째 줄의 마지막 칸, 네 번째 칸. 아, 너무 좋다. 우리 어두운 골목길님께서 22살 아니심? 아, 이거 나 20이 넣고 싶은데? 이거 약간 저 개인적으로 저 20이 하나 넣겠습니다. 자, 20이 채워주시고요. 나 22살이랑 갑자기 기분 좋네? 기분 너무 좋네? 아, 아이, 무슨 40대 갑니까? 자, 우선은 두 번째 줄까지 완성이 됐어요. 16, 18, 26, 20, 28, 38, 42, 22까지. 자, 이제 세 번째 줄 한번 완성. 양심 어디 갔냐고? 정신연령이라뇨? 자, 간신천해래. 자,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칸, 번호!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우리 머리를 써야 돼. 지금 아, 보자. 35에서 45 숫자 중에 좀 골라야 될 것 같아. 35부터 45의 숫자를 좀 여기다 좀 채워놓읍시다. 양심 판다고? 한결님 신체 나이 21살 감. 크, 좋다. 제가 또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21살. 20일 갈까? 나 20, 잠깐만. 20대가 그럼 너무 많이 났는데 지금? 안 돼, 안 돼. 우선은 낮은 숫자 말고 좀 높은 거. 높은 거 할게요. 높은 거. 37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차분하게 쓰셔서 귤깽님의 의견이 뭔가 확 와닿았어. 37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첫 번째 칸의 번호는 37.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칸 봅시다. 봅시다. 어느 거냐. 아, 요즘에 또 우리 또 스트리머 캣님님의 약간 또 감이 좋잖아요. 좀 내 맘속에 쩌짱 요런 것도 하시고 하니까 35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5 좋다. 자,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우리 캣님님의 의견을 받아서 35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의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칸 다음 숫자. 우리 실프리아님께서 2017년이니까 17이요 했는데 낮은 숫자 말고 높은 숫자로 갈게요. 높은 숫자. 높은 숫자. 30, 그러니까 35에서 45 발크스 조언을 열었을 때 거기서 나올 만한 숫자. 35에서 45의 발크스 상자를 오픈했을 때 나올 만한 숫자. 뒷자리 3이 잘 나온다고 우리 또 쌀밈님께서 많이 열어본 느낌의 또 그런 힌트를 주셨는데 고래요? 고로면 한결님 서류상 나이 40이 나가있어. 자, 43으로 갈게요. 뭔가 끝자리가 3이 잘 나오는데 43.
우리 또 많이 또 해보신 분의 또 느낌이 있으니까 43. 그리고 자, 세 번째 줄의 마지막 네 번째 칸 한번 볼게요. 자, 잠깐 기다려봐요. 그러면 자, 우리 계산 잘해야 돼. 이게 15에서 잠시만요. 15, 둘, 넷, 여섯, 여덟, 16개. 15개. 그렇죠? 그러면은 25에서 35 사이의 숫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25에서 35 숫자 갑시다. 겹치는 숫자 25는 대박. 여러분들 아무도 몰랐죠? 소름 돋았어. 아니 겹치는 숫자들을 넣어야 되네. 오, 나 진짜 순간 소름 돋았어. 소름. 이분 누구야? 아, 저분 제가 개인적으로 뭐 드리고 싶다. 와, 정말 겹치는 숫자를 무조건 넣어야 되네. 그러니까 자, 25 무조건 넣어야 돼. 25. 25. 그다음에 그러면 35 있고. 오케이. 아, 됐네. 와, 이거 정말 기계 맥혔다. 이거 브레인이다. 브레인 인정해 주자. 아까 그분 누구였지? 아, 켄님 님이 아까부터 얘기했다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네. 겹치는 숫자. 아이. 그래요. 오케이. 자, 우리 신중하게 마지막 줄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45가 빠졌다고. 45는 겹치지가 않잖아요. 우리 또 새우는 깡일걸님 이해 못하셨네. 자, 15에서 25, 25에서 35, 35에서 45 상자를 여니까, 그쵸? 자, 네 번째 줄 첫 번째 칸의 숫자 봅시다. 어떤 것이냐. 40자 나온다고. 우리 유리안님께서 좋다. 40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25에서 35 사이의 숫자를 좀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 몇 개 안 나왔잖아. 25에서 35. 그죠? 25에서 35. 자, 25에서 35 사이. 25에서 35. 뭔가 난 이런 게 나만의 뭔가의 행운의 숫자다. 25에서 35 사이에. 서한결님, 나이 가자고? 자, 그럼 25. 아, 죄송합니다. 자, 25 나왔구나. 자, 어떤 거요? 25에서 35. 29가 기계매기게 잘 나온다고 우리 12133님께서 갑시다. 자, 29 넣습니다. 자, 나머지 두 칸은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운이잖아. 운이니까 정말 이거 숫자 다음에 난 이 숫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냥 뭐 이 몇이요 몇 이런 게 아니라, 아, 우리 또 소통방송이잖아. 왜 그래요? 별에는 아이님, 소통 좀 합시다. 30. 좋다. 우리 별에는 아이님의 소통을 받아들여서 30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칸 남았어요. 마지막 한 칸. 마지막 한 칸. 내가 오늘 유 방금 띄우고 왔다. 아니면 뭐 유바실 띄웠다. 뭐 이런 분 없어요. 오늘 그 촉이 좋다. 강화의 촉도 좋고, 느낌도 좋다. 아니면 뭐 랜덤 상자 돌렸는데 내가 원하는 게 나왔다 하시는 분들 딱 손 들어봐요. 딱 거기다가 그 숫자 갈게요. 나 뭐 나왔어요? 딱 한 번 딱 써줘요. 나 오늘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자랑 타임. 잠깐만요. 34 스택에서 오늘 34 악세가 터졌어요. 터지면 안 돼. 터진 거 말고. 45. 저 누구야? 저 진귀 상자 장바실 장초승 저분 가자. 40. 아, 45? 그래, 운이니까 정말. 아, 근데 35에서 45를 열었는데 45가 나온다고? 난 약간 높은 숫자들이 약간 불안하긴 해. 어쨌든 45로 완성하겠습니다. 자, 좋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니 40? 아니 저분 믿어봅시다. 왜냐하면 그런 상자를 열어서 뭔가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근데 나왔다니까 뭐 믿어봅시다. 근데 45는 45 누구지? 그래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어차피 저 오른쪽 제일 밑에는, 아, 중요한데? 안 중요한 칸이 없는데. 아, 여러분들 찬스가 있어요. 찬스가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안 나온다 하면은 제가 그 뽑기로 해서 한번 어떻게든 채워볼게요. 가봅시다. 자, 아, 감독님 게임판 보여주시고요. 여기에 빙고판을 띄워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우리 빙고판 현황. 자, 제발 약간 중간에 있는 38, 42, 35, 43이 먼저 나왔을 때, 그, 빙고 게임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쵸? 다양한 경우의 수를 위해서는, 아, 중간부터 공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니까, 35부터
45회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35에서 45. 아, 45는 3개가 겹친다고? 자, 어쨌든 자, 35부터 45 상자 오늘의 첫 번째 빙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 42, 35, 43 중에 나와야 돼. 갑시다! 편안하게, 첫 번째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 좀 주세요. 자, 눌렀어요. 자, 첫 번째 번호는 40!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40 좋다! 괜찮아, 우선 빈 곡칸을 채웠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빈 곡칸, 오케이. 우리가 여기에 없는 숫자가 나오는 게 꽝이지, 이렇게 빈 곡칸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썰이 질러요! 오늘 쿠폰 4개 가져갑시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딱 받아가지고 강화하고 싶은 강화하고 또 상자 돌려가 좋은 거 나오고 싶은 또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더 갈게요. 이게 35에서 45 상자가 느낌이 있으니까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가자. 가자. 자, 오늘 두 번째 숫자 빙고칸. 빙고칸에 있는 숫자가 나와야 돼. 자, 이게 여러분들 똑같은 숫자가 40이 나왔는데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중복 나오면 좀 약간 잠깐만요. 아, 중복 자꾸 나와요. 아. 확률 조작이라고. 아, 여러분들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차피 또 찬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다시 볼까 볼게요. 40 나오는 게 정말 이거 좀 중복은 좀 진짜 한번 다시 다른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 40 나오면 진짜 이건 물론 만약에 35에서 45 상자를 열었을 때 40이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좋지가 않아 이놈아. 아, 이놈 누구한테 가는 거지? 어쨌든 자, 세 번째 숫자 제발 35! 좋아, 아까 35 누가 35 중복되는 숫자. 역시 브레인이다. 느낌 있다. 좋아, 35. 좋아, 됐어. 자, 그러면 35에서 45 상자가 없어질 때까지 한번 갈게요. 오케이? 느낌 있게. 자, 아니, 하나만 남겨놓자. 하나만 남겨놓게. 자, 다음. 자, 오늘 네 번째 빙고 숫자 여러분들. 자, 같이 이거 응원해 줘야 돼. 우리 오늘 4개 타 가야 되니까요. 자, 갑시다. 제발. 뭐야? 44! 제가 아까 채팅창에 44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괜히 미신, 죽을 사, 막, 44 두 개 이러면 기분 안 좋아가지고 안 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자, 우리, 경우의 수를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쿠폰을 최대 3개를 따려면 숫자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한번. 45 엎드리래. 자, 그러면은 25에서 35 상자를 돌려서 20을 노려볼게요. 20. 그쵸, 우선 한 줄이라도 완성시키자. 이거 지금 35에서 45 상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42가 안 나오면은 이거 정말 큰일이네. 잠깐만, 이거 너무 큰일 났잖아. 그럼 우선은 20을 저격해봅시다. 20. 자, 20 가려면 15에서 20 상자를, 25 상자를 열어볼게요. 15에서 25 상자를 열어서 20을 저격합시다. 가자! 부탁할게. 가자! 20! 10! 9가. 우리 아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특집이잖아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아까 19금 내가 그거 봤거든. 저 19금 되게 좋아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19라는 숫자가 굉장히 눈에 많이 보였는데, 와, 19 이거, 아 이거 19를 뺐네. 아, 19금. 아, 다시 가볼게요. 괜찮아요. 이번에 나오면 돼. 20 나오면 돼. 자, 여러분들 침착해요. 소통 안 하는 성학교 인증이라고. 아, 제발.
지금 쿠폰이 달려있어. 자, 20! 와우!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찬스가 있어요. 찬스를 두 번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뽑기통에 꽝 3개, 원하는 숫자 3개, 그 다음에 원하는 상자 뽑기 3개가 있는데 이따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찬스 두 번으로 빙고를 한번 제가 쫙쫙 완성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약간 심으룩 하셨죠? 아까 중복 숫자 나오고 막 없는 숫자 나올 때 심으룩 하셨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겐 찬스가 있다, 우리겐 희망이 있다.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빙고판 한번 보여주죠. 자, 이게 또 한 줄에 우리가 또 만족할 수 없으니까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럼 첫 번째 줄과 세로로 두 번째 줄을 좀 노려야 되겠네, 그죠? 우선 첫 번째 16, 18, 26을 간 다음에 38, 29만 나오면 오늘 끝이잖아. 아, 42까지 나와야 되겠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어쨌든 자, 15에서 25 상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룰 변경이 필요합니다. 중복은 다시 해주십시오. 아,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빡빡해. 어쨌든 한번 했는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불가능을 또 가능케 하는 게 또 우리 힘을 모았을 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6, 18 중에 16, 18, 16, 16, 17 하필은 가운 16, 17, 16, 18만 나오면 되는데 17이나 어떻게 어떻게 이래? 뭐 이게 뭐야? 아, 귓속말? 가려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또 매너 있는 검은 이분 때문에 지금 이게 원하는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였어. 이렇게 막 지금 방해할 때냐고, 집중해서 으쌰으쌰 해야 될 똥손이라고. 아, 그러니까 17 잘 나온다니까. 우리 111님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상자를 8개를 오픈했는데 지금 3개치를 한 거야? 자, 침착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에서 25 상자로 첫 번째 줄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8, 16, 18 나올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17이 나왔으니까 이제 17은 배제해야 돼. 또 18! 좋았! 너무 좋다. 여러분들 보셨죠? 이러면 38, 29 나오면은 또 빙고야. 첫 번째 빙고가 될 수 있어요. 대박인데? 이거 되겠는데? 불통의 아이콘. 왜요? 왜? 무슨 일이에요? 한결님 유 띄운 거 맞아? 아유, 띄웠다니까요. 똥손이라고? 괜찮아. 아, 지금 방금 너무 신나서 소리 질렀죠. 약간 좀 제가 마이크를 좀 띌게요. 네, 또 너무 또 몰입하다 보니까 제 또 기억의 파편 너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번에 유 띄우냐고 또 한도 최대로, 아, 이거 길들임 같은데 한도 최대로 썼기 때문에 저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이거 가리고. 자, 그럼 다음 숫자 29? 29? 좋다. 29 한번 저격하자. 29 한번 가겠습니다. 29. 자, 29 침착해. 이제부터 집중해. 집중해. 자, 29. 자, 29. 할 수 있다. 그 유를 띄웠던 그 느낌으로. 자, 가자. 할 수 있다. 31! 제가 아까 베스킨 31 봤거든요. 그거 해서 쓸까 하다가 아이, 간접 광고니까 아이, 빼야 되겠다 했는데 31. 상자가 몇 개 없네? 상자가 몇 개 없어? 어떡하지? 요쯤에 여러분들, 아니야, 한번 하나만 더 오픈해보고 하나만 딱 오픈해보고 안되면 어떡하지? 진짜 데리고 돌리라고.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급하신 분들이 많거든. 빨리빨리 해요 여러분들. 자, 25부터 35. 자, 29를 저격갑니다. 29 가자. 집에 가서 발크스 좀 까보고 와래. 자, 27! 어떡하지? 나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의 적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떡하지 이거? 나 똥손이라고?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이거
밖에 안 남았어. 자, 큰일났네. 이거 큰일났네. 아, 막 피웠네. 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29 한번. 다섯 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괜찮아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쿠폰 세계로 안내해 줄 거예요. 자, 29 제발. 29. 29. 가자. 29. 한 번 더 줘. 도와줘. 25. 어, 있다. 오, 다행이다. 아, 근데 왜 되게 생뚱맞은 애가 나왔네? 괜찮아. 있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25. 아, 네네. 그럴게요. 아, 큰일 났다. 지금 이게 귓속말. 여러분들 지금 귀를 모아줘야지. 귓속말 할 때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에겐 찬스가 있습니다. 찬스. 아,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떡하지? 한 번 더 갈게요. 이거 빨리빨리 합시다. 25에서 35. 우리는 29가 나와야 돼. 29. 아니, 난 29가 나오면 안 되는데? 29 나와도. 아, 그래, 나와봅시다. 아, 25가 나와가지고 사람 머리 아파. 자, 갑시다. 괜찮아. 뭐냐? 있는 것만. 3! 재밌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순간 멍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이쯤이면 하나. 자, 그럼 여러분들 이쯤에서 찬스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꽝 3개, 원하는 숫자 뽑기 3개, 그 다음에 원하는 상자 열기 3개가 있습니다. 저 만약에 꽝 나오면요, 저 집에 갈게요. 나 이미 망했어.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번 뽑아볼게요. 자, 찬스 쓰지 말라고? 왜? 무슨 일이야? 왜? 다 까고? 알았어. 그러네. 아, 그러네. 어우, 잠깐. 아, 그러네. 다 까고 해야 되네. 큰일 날 뻔했네. 방금 꽝이었어. 아, 자, 어쨌든 자, 다 오픈을 하고 아, 그러네. 역시 브레인들이야. 여러분들은 아, 최고예요. 자, 그럼 바로 오픈할게요. 자, 저 숫자를. 자, 아니, 난 정말 제 계획엔 이게 없었거든. 답답하다고 미안해요. 우리 이상한 아저씨님. 몇이야? 17. 아까 17 나왔잖아. 그럼 이제 19는 못 뽑는 건 이 뭐야? 어이씨, 나는 그러면 큰일났네. 뭐 어떡하지? 아,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두 개가 남았습니다. 가볼게요. 우선 우리가 다 한번 오픈을 해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죠. 자, 3, 10. 그 중복이 여러분들 조언까지 할 때는 중복이 참 잘 나오네. 엎드리라고? 그래, 아이, 그래. 솔직히 중복은 기회를 더 줘야지 맞지. 이거 우선은 잠시만요.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열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중복 몇 번 나왔었죠? 기억해. 이거는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는 거야 중복 나오고. 아이, 그 너무 하시네 정말. 자, 39.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복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운이 없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나름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아니 팀장님 근데 잠깐만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잠깐! 저 진짜 할 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중복된 거는 솔직히 아이고 정말 빡빡하다 여기 너무. 검은사마 원래 이렇게 빡빡한 거 아니잖아요. 다 뭔가 소통되고 뭔가 크리스마스 특집답게 뭔가 착 이게 우리 또 검은사막 TV 시청자분들께 확 주자는 취지인데 중복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시청자도 지금 1800명이나 계신데 이거는 정말 팀장님 이건 좀 솔직히 좀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자요? 상자 지금 못한다고요? 그러면요 저 원하는 숫자 우선 중복된 거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중복 몇 번 됐죠? 세 번 됐죠? 그러면 세 개만 저희가 원하는 거 딱딱 찍고 시작할게요. 그 정도도 괜찮잖아요. 세 개 하나 둘 세 그쵸? 딱 세 개 우선 찍고 그 다음에 찬스 두 개 딱 쓰고 오늘 깔끔하게 짱 하죠. 자 또 이게 또 크리스마스인데 중복은 세 번이었으니까 어때요? 딩동댕으로 또 한번 또 우리 또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또 한번 또 우리 팀장님 의견을 딱 보여주세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팀장님의 실로폰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아 왜냐면 그 중복이 또 세 번 그 분명히 그 중복이 안 됐으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랑 생각이 같죠? 왜냐면 그 다음 칸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었다. 이거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죠? 맞아 맞아. 그쵸? 세 개 찍으면 그래요 팀장님 주세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자 팀장님 사랑합니다.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빙고를 왜 한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 나올 줄 정말 몰랐어요. 저 정말 제가 오늘 뭔가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팀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딩동댕 한번 쳐주세요. 우리도 팀장님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팀장님 가자. 아, 세 개는 너무하고 두 개를 찍고 찬스를 세 번 뽑으라고. 역시 소통이다. 이게 바로 소통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특집 아니겠습니까? 자, 빙고판 한번 보여주죠. 우리 이거 이 뭐야? 어떤 숫자 할지 두 개를 잘 골라야 돼. 됐다. 38, 29 가면 되네. 어, 그러네. 찬스 먼저 가자고? 오케이! 여러분들! 찬스 먼저 하고 원하는 숫자 가자고. 이야, 역시 브레인들이 이렇게 많아. 저도 또 경솔하게 또 먼저 좋아가지고 신나게 찍고 했으면 또 나 그게 콱 이게 아이 큰일 날뻔했네. 자 그러면 찬스가 세 번이야. 여러분들 이거 뭐 소리 지를 준비해요. 이미 끝났어. 끝났어. 이거 선물이니까 우리가 또 즐겁게 또 선물 받아가야 되니까. 자! 꽝이 나오겠습니다. 설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떡하지? 나 때릴 거예요? 어떡하지? 아이 여러분들 괜찮아 이거 무조건 세 개 세 줄 할 수 있으니까 저만 믿으세요. 괜찮아 두 번 우리에게 또 두 번의 기회가 있고 자 뽑을게요. 길어 원하는 카드 아 이러시면 안 되죠. 자 끝났어 여러분들 게임 끝 게임 여러분들 찬스 안 써도 돼 끝. 자 빙고판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38 29 45 하면 몇 개야? 하나 두 아 두 개밖에 아 죄송합니다. 아 나 큰일 났네. 나 오늘 왜 이러지? 아니야 자 어디 그럼 세 줄을 어떻게 42 잠깐만 하나 하나 잠깐만 42 오케이 42 하고 한 줄 완성됐으니까 자 쿠폰 하나 공개하고 숫자 두 개 끝난 게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찬스! 오케이 찬스 마지막 찬스 자 마지막 찬스
만약 찬스. 자, 염원을 담았어. 자, 원하는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안돼 여러분들! 와,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자, 원하는, 이러면 끝났지? 이러면 끝났지? 이러면 끝났어. 그죠? 끝났지? 우리가 세 개를 더 칠할 수 있으니까 하나, 둘, 됐다. 자, 38, 29, 45.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됐다! 자, 38, 29, 45! 우와! 됐지, 됐지, 맞지, 맞지? 됐잖아! 기적의 논리 성공이래. 오케이! 어쨌든! 빙고 세 줄! 성공! 우와! 땀났다, 땀났어, 땀났어. 우와. 아래부터 찍어야. 아, 여러분들. 세 줄 됐으니까, 이게 막. 아무튼 세 개. 그러면 토탈 몇 개야? 쿠폰이 여러분들 네 장 됐다. 와, 나 등어리 땀났잖아. 나 찬스도 실력이다. 우리 유크맨님께서 아주 감사한 말씀. 와, 이 뭐야? 이제 축배가 나 울리는 거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빨리 지금 나 깜짝 놀랐잖아.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위에 세 개. 밑에 한 개! 이게 무슨 일이요? 그죠? 팀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크리스마스 또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또 쿠폰까지 네 장! 와! 네 개! 너무 좋다! 여러분들 저렇게 해서 쿠폰 네 장 획득했고요. 5일 뒤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 또 가족, 혹은 또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늘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다 이렇게 손이 맞아가지고 빙고로서 착 세 줄 완성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되게 좀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쿠폰 4장에서 좋은 것들 다 원하시는 것들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캐릭터 최강자전이 진행되잖아요. 이게 진행될 건데 다음 주는 저희가 자이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60레벨 이상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5시에 돌아오니까요.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뭐지? 자, 펄어비스로 우리 소담님이라는 분이 소담향님께서 편지와 함께 이게 예쁜 카드를 보내주셨는데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고요. 보시다 보네요. 자, 편지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연말에도 고생하시는 펄어비스 직원분들 힘내시라고 카드 보냅니다 하고 이게 쭉 써주셨고요. 자, 게임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열정만이 유저들을 웃게 한다고 또 순소리까지 또 적어주셨고요. 자, 연말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즐겁게 2017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소담양님께서 예, 감사하게 또 이런 편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아마 펄어비스 분들이 힘내서 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편지와 함께 또 이렇게 귀여운 또 검은 사막 스티커를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잘 쓰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 한 1시간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다음 주에는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캐릭터 최강자전 진행하고 이어서 또 재밌는 또 게스트와 함께 재밌는 미션도 준비해 볼 테니까 다음 주 방송에서 꼭 미션 성공해서 다양한 이득 챙겨가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 다 각종 게시판들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해서 펄어비스 분들과 카카오 분들께서 참고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크리스마스 재밌게 잘 보내시고 저희는 네, 자이언트 그쵸, 이거 했죠. 캐릭터 최강전은 자이언트. 그쵸, 여러분 자이언트 60레벨 이상의 캐릭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5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